만들 국회 사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본식 국회에 어울렸다면 오늘은 조금 스튜디오 촬영에 어울릴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디자인의 국회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촬영 국회에 어울리는 국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와이드 형태의 국회를 넌 스파이럴로 잡지 않는 상태에서 스파이럴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12시쯤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에 작업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팔찌까지 제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오전에 가든 부케 만들고요. 오후에 와이드 부케, 그 다음에 꽃팔찌 제작이 들어가고요. 꽃 배부도 마찬가지로 오늘 꽃 드렸고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드릴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강의실 청소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꽃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꽃을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깨끗한 물통에 깨끗한 물, 그리고 사선 처리해서 줄기가 물때가 있으면 한번 닦아주고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 열탕 처리, 탄압 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방법들을 알면 좋으신 점은 꽃이 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좀 더 좋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열탕 처리예요. 열탕 처리. 끓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끓는 물까지도 아니어도 돼요. 6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물에 한번 넣었다가 넣으면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다가 한 1분쯤 지나면 기포가 좀 잦아들어요. 그때 다른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한 번 더 옮겨 담아주시면 열탕 처리가 되는데 그때 올릴 때 신문지로 한 번 감싸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열탕 처리, 물올림이 잘 되니까요. 이런 물올림은 뭐 스위트피라던가 아니면 좀 여리여리한 아이들 있죠. 아미초, 뭐 이런 올라야 이런 아이들은 아니면 가지가 너무 얇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중 제절단은 물 속에서 자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미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장미를 그냥 물 속에 담가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 안에 공기가 안 생겨서 꽃 머리까지 물이 쑥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로 수중 제절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줄기 두드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묘화나 아니면 조팥 이런 나무 절지 종류나 아니면 국화 종류 있죠? 그런 애들은 밑에 줄기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줄기를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모양으로 한 번씩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물올림이 잘 돼요. 그런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물을 많이 받아주는 거. 그러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꽃 머리까지 물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으시고 이동을 할 때는 항상 물주머니 빼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메스, 필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아마 화이자식 기능사를 따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게가 안정감을 주는 건데 대체로 화형이 동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장미, 거베라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폼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폼플라워는 굉장히 독특한 꽃, 눈에 확 띄는 독특한 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튤립이라던가 안쓰리움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비교를 할 때에는 폼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잎이 한 장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안쓰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잎이 떨어지면 이제 쓸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장미, 거베라 이런 아이들은 잎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구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채워주는 꽃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국이라던가 스타티스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메스플라워나 필라플라워 이런 아이들이겠죠? 여기에 이제 뭐 라인감을 더 추가한다고 라인플라워, 또 조팝나무나 뭐 설루와 금어초, 스위트피, 그래서 대의 줄기를 따라서 예쁘게 꽃이 피어져 있는 아이들을 라인플라워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이렇게 형태적인 분류가 있는데 화이자치 기능사에서는 메스플라워로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필라플라워로 공간을 채워준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컸지는 않죠. 메스플라워를 마치 라인플라워처럼 길게 길게 뽑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필라플라워도 그냥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길게 나와서 좀 더 공간감을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형태적인 분류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들어볼 작품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소리움 대신에 다알리아로 대체를 했어요.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꽃다발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히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강조를 할 거고요. 형태감을 보면 여기 양쪽으로 더 어제 표현한 것보다 더 강조된 스타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 군데 이렇게 표현이 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예요. 형태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잡으면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꽃들 간의 높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케를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미세하게 있어요. 꽃다발에 비해서. 하지만 그 사이에 높낮이가 그 사이에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방향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오후에 색감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짜증 나왔어요.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작은 다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린한 소재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어제와 다르게 완전 어제는 좀 메스 소재들만 채워져 있었죠? 근데 오늘은 메스랑 그리고 그린 소재까지 함께 라인 플라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잎을 모두 제거해 줄 거예요. 얘는 티탄이라는 종류고요. 색감이 되게 예뻐요. 제가 어제 스파이럴을 더 자세히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스파이럴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한 번 더 제작에 들어갈 거예요.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까지 사용하려면 배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철사 처리를 해서
스킨 기법인데 이렇게 찔러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갈고리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갈고리처럼 해서 찔러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풀어갈 수 있고 저는 초록색으로 초록색 드릴게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어제는 헤어핀 만들 때는 이런 고동색 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작에 들어갈 때는 꽃다발이나 다발 할 때에는 초록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즘 다이아가 대가 너무 얇게 나오더라고요. 여름이라서. 여기 다 있는데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급격히 많이 줄어드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보고, 많이 보시네요. 외국분들이어가지고요. 말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플로랄 테이프는 그냥 있을 때에는 정성이 없는데 늘려줄수록 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늘리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와이어링 기법도 꽃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유용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주시고 얘는 청국 나머지 그림 같은 아이들 제거를 해줄 거고요. 너무 소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가감 없이. 너무 가감이 나요? 가감하게 없애줘야 나중에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또 염색된 애거든요. 그 색깔이 예쁘죠? 얘는 뭐예요? 얘가 지금 스키톤이에요. 스키톤입니다. 제가 저기는 안 써놨었는데 이따가 써요. 네. 얘가 라보스타. 얘가 라보스타. 얘는 치어풀 장미. 요즘 많이 유행하는 장미인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또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바구니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게 존재감이 있어서 상등꽃 얘는. 얘도 부케에 많이 써요. 소재로 안에 채워주거나 왜냐면 얼굴 변형
어쨌든 다 비싼 애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비싼 단가라고 해도. 우선은 저희가 나선형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기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가 일정하게 커져야 돼요. 잡는 거 보시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세게 잡으면 꼭 모양이 흐트러지고요. 이렇게 잡아도 굉장히 단편적인 다발이 만들어져요. 제가 어제 계속 깊이가 뒤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 깊이가 안 만들어져요. 동그라미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갈 때 꽃들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꽃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줄기가 나를 향해 올 거예요. 근데 얘를 넣을 때 네 가지로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넣을 때는요, 저희가 엄지랑 검지를 뺄 거예요. 엄지랑 검지를 빼고 그 다음에 밑에 아이들을 옆에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로 여기를 넣을 때에는 여기 검지까지 해서 뒤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를 넣으실 때에는 반대로 이제 중지부터 약지까지를 빼주실 거예요. 약지를 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넣으실 때를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거나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실 때에는 저희가 넣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세워서 넣기는. 그래서 다발을 조금 내리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에 검지랑 엄지를 벌리세요. 이렇게 있지 말고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검지랑 엄지만 벌려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발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숙여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넣어주시면 훨씬 편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서 어제 끼워넣기로 알려드렸죠? 중간에 넣지 마시고 뒤로 살살살살 넣어서 넣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제 한번 제작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이 다알리아예요. 이 다알리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잘 나오게 처음에 꽃을 받으면 이제 얘네들이 너무 다 소중하니까 일단 잡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딱 이 아이들은 여기다 쓰고 얘네들은 어디다 쓰고 이런 디자인을 머릿속으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단은 저희가 소재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짧은 아이들을 속박이로 넣어줄 거예요. 원래는 좀 더 길이감이 있는 애들로 해주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나 뭐 이렇게 부케에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데 꽃다발에서는 이제 부직포나 이제 남는 숫자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공간감을 만들기도 해요. 그 저희는 일단 이런 짧은 애들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이 되는 애들을 넣고 넣어줄 거예요. 생각보다 높이가 높게 시작을 했어. 어제는 우리가 부케를 딱 꽃머리까지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부케와 꽃다발의 사이 지점에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감도 있고 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아까 다알리아로 저희가 부케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되는 새 지점을 삼각점을 일단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짱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간이 좀 이렇게 크게 크게 잡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줬으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채워 넣어줍니다. 위가 확 커졌더니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씩 비어 보이는 데가 보이죠? 이제는 더 채워줄 거예요. 제가 공작돌을 두 개씩 그렸거든요. 그 공작은 되게 겹으로 생겨서 초월에도 많이 나와요, 아스타는. 월등하고 해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치워도 되나요?
안쪽을 꼼꼼하게 메워두면 돼요. 국회 꽃다발과의 차이점은 꽃다발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도 괜찮은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더 예쁘게 찍히는 게 목적이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이제 마지막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더 나올 아이들은 강조를 하고 제가 처음에 다이아를 잡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이아가 조금씩 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 조금씩 꺼내서 마지막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돌리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줄기가 밑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시면 하고 나서 저희가 얘를 고정을 시킬 때에는 이번에는 이 테이프로 하지 않고 이거 이거 고무줄을 이용할 거예요. 고무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를 이제 한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앞쪽으로 꺼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단단한 아이 있죠? 단단한 아이의 끝까지 넣어주세요. 바인드 포인트까지 넣어주시고요. 코다발을 제어를 향해 젖혀주세요. 젖혀서 한 두세 번 정도 감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세번 정도 감고 감고서 이제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하면 이제 고정이 조금 더 쉬우세요.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 좀 넣고 싶은데 하면 더 넣으실 수 있고 얘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그냥 혼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수정하기가 편한 게 있어서 알려주시면 만약에 갖고 싶어 완전 꿀팁 이렇게 넣었어요. 쉬워요. 수정이 쉽다는 이점이 있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 할 거지? 나오고 싶은데?